아세리가 먼저 왔기 때문에 짜고 또 궁 빠지나 짜고 설마 궁 빠지나요 이거? 이거 지금 2등이 밀리잖아요 짜고 때문에 어쨌든 스파이프터 먼저 왔기 때문에 당장 뭐 아 스푼이 돌아온 거 아니야 짜고한테 돌아온 거예요 아 크스한테도 급하게 순환이 오시면서 어 짜고 뺏기면 큰일 나죠 궁밖에 없는데 짜고한테 궁밖에 없는데 궁 뺏기면 게임 지는 거죠 짜고는 밀어줄 힘이 없어요 어? 크으 렐 뭐하는 거 봐라 어? 후이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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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리가 없는데?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오 루스 오리아나 자르반 빠드 말았다 빠져 있기 때문에 생존글에 대한 갖고 보나요? 아 이쪽도 일단 리신 리신 뭐지 노티드 안 나왔는데 리신 골라도 돼? 이러고 노틸 배나면 어떡함? 서순이 반대 아닌가? 노틸 나가고 남은 정글 고르는 거 아닌가? 아님 말고 약간 크산테 확률도 높이고 그래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와 근데 우리 집에 LCK 해설자가 있다니 너무 설레이는데요? 대박이다 동네 소문내야지 라칸? 리신이랑 같이 맞돌이인 느낌은 아닌데 알리 이 친구랑 많이 쓰죠 알리 나쁘지 않지 다이브 안 당하면 되니까 연착륙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상태로 이거 그웬 하면 안 돼? 그웬 라칸 좋은데? 어? 그웬이다 그웬 해 그웬 라칸으로 뚫는 거 좋아 라칸 했으면 그웬 나오는 게 맞음 이러면은 말 된다 아 뭘 스포를 씨발 맞춰도 의심받네 이거 족같은 상황인데 이거 아니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는데 아니 안 물어봤어 라칸이랑 원래 그웬 조합 좋아 그러니까 봐봐 노틸이 밴댔지 그럼 리신 노틸이 안 되는데 리신 라칸은 애매하잖아 라칸이 왜 나왔을까 하면은 그웬 나오려고 나온 건가 보다 하면은 딱 맞잖아 농심은 그거지 마오카이랑 스몰도 믿고 가는 알리스타도 있고 후반 가면 몰라 알리가 후반에 사귀어가지고 근데 내 생각에는 알리스타 이상으로 그웬 라칸이 셀 수도 있어 그웬 라칸이 진짜 상당히 센 조합이거든요 되게 약간 50 라칸이랑 비슷해 되게 센 조합이라 같이 나눠보자 이거 크산테가 육직도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웬이 콜 줬을 겁니다 라칸은 앞에 누가 뚫어주면 좋겠어 근데 그 외에는 내가 뚫을 수 있는데 딜너의 환경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면상으로 뚫어주면은 라칸이 들어가서 CC 걸어주고 그 외에 딜하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조합이라 저게 되게 좋아 상대방에 대처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건 들어가서 그 외에는 접해는 거거든요 그 작년 월즈 때 내가 극찬한 플레이 하나 있잖아요 그 상혁씨가 사일러스로 라칸 궁 뺏어가지고 그 외에 접해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제일 좋아 그냥 그 외에 들어가서 그 외에 접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조합 구성이 그러기엔 좀 안 좋아 쟤네 조합이 그 외에는 들어가서 좁히기 좋은 조합은 아니야 그래서 그 외엔 각이었다고 한 거야 오피디 그 외에는 좁힐 챔피언이 없으니까 그 외엔 각이라고 한 거야 이거 진짜 광희형이 캐리 해야겠는데? 조합이 이대로 무난히 가면은 그 외엔 라칸이 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보면서 폰이 막 히히 그거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형 진짜 게임 모른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우카이는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스펀지가 나름 오브젝트 컨트롤 이것저것 하고 다이브 압박도 넣고 뭐 하긴 했는데 마우카이가 보시다시피 성장이 말린 건 아니고 뭐 아군 라이너들도 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건 아니라서 농심 레드포스가 계속 좀 힘은 있다는 거예요. 방해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목을 던져놓고 그리고 이거 아직 견제 쉽지 않아요. 활용이요! 궁이 빠졌어요. 이런 좀 달라지죠? 방금 네. 굉장히 미끄러지듯. 그만해! 오리아나 온다. 오리아나의 컨디션 때문에 그만해. 안 싸웠던 건데 꿈을 썼으니까요. 어? 근데 야 할만한데? 스킬을 좀 잘못 썼는데 쟤네들이? 아니? 스펀지는 나왔고 근데 왼쪽 총공세 완뚜 농색 레드포스의 CC 연계가 야 이거는 DRC 형들이 너무 스킬을 좀 튕기거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성의 없었다? 아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라칸 드리블이 기가 막혔어 라칸 막 그 알리가 밀치고 산테가 밀치고 마우카이 가면 쳐주고 그냥 라칸이 뭘 못했네 오리아나 1인군도 문제였어 딱 보고 넘긴 다음에 어? 오리아나 오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동 있어야 돼? 이제 우리 하나 오는데? 어 우리 오는데? 우리 왔는데? 어 좋겠다! 우리 왔다! 어떡하지?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킬들이 어? 뭐지? 할만한데? 할만한데? 너무 스킬 따로따로 따로따로 아유 따로국밥 맛있나요? 안 먹어봐가지고 그냥 따로 주면 따로국밥이야? 난 뭐 고유명사인 줄 알았어 그들만의 뭔가 어? 예 야 최악이다 엄마 부르고 아지르 부르고 죽었어 알리스타도 부르고 죽었어 뭐임? 너무 안 좋게 죽었는데? 혼선이 있었나봐 궁을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혼선이 어? 근데 오리안을 토스에서 한번 찌릅니다. 잡히는 것도 다른 와. 얘기예요. 본돈의 LCP. 탄력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본대가 이제 미드로 왔기 때문에. 많이 잡은 거 두 개? 내가 노력한 거. 어? 네, 근데 이게 이거 누가 이겨요? 야 한타 누가 이겨요? 아니 이거 지금 물을까 할 말 없어가지고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바루스? 근데 바루스가 박쌤이 캐리할 때만큼 활약하기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마오카이에 산테 막 알리스타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에 사이드로 와 근데 든든이 형 지금 성장이 이상한데? 운영에 계속 차질이 생길 거고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이게 어이? 어라? 아이 붕붕 날아다녀요 야 이거 든든이 형 지냐? 엄청 잘 컸는데 이거 아니 든든이 형 지금 괴물 그 자체인데 이걸 진다고? 아 든든이 형 템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지겠어 우리 하나가 템이 존나 좋아졌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쪽 적당히 대체하면서 그웬이 이득 보고 있으니까 아 예 야 든든이 형이 용 하나 먹어줬다 그래도 이거 맞나 근데? 이 엄청난 최전성기를 용 하나로 땡치는 게 맞나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러면 옆구리에서 뭐 뭐임? 엄마랑 마오궁이랑 같이 왔는데 저 슬로우 용으로 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억지로 물라 믿고? 결국 그러면 근데 궁이 없는데 미드 갈 수 있어? 떼쓰기 아니야? 상대는 다 가지고 있는데 떼쓰기 아님? 어? 어 슬릭백 그 회상류 이거 뒤 여기서 다시 싸웠을 때 슬릭백 지우 쪽 지우 광영 지우 왔어요 싹둑 어 출격과 대박났지만 그래도 한번 제대로 관객이 넋이 나갔는데요. 이게 교환이다?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약간 이쪽에 플랫타가 가 있는데 든든이 형 죽나? 안 돼 죽지마 형 죽으면 아무도 못 버텨 근데 상대방은 탱커도 잘해낸 그웬 돌격 따위로 단자르지 그웬 무슨 소리야 엄마를 불렀습니다만 엄마 엄마 왜 쓴 거지 근데? 든든이 형이 죽은 순간 게임은 멀리 간 거 같다 있겠지만 붙자라고 싸울 걸 뿐이군요. 뭐야 딸 수 있어? 물론 리신이다 보니까 나오긴 했고. 어. 네 마오. 어. 같이 불렀어요. 어. 그리고 어. 물론 아직 힘들었는데 DRS가 흘려서 좋긴 한데 그렇다고 농심이 손해를 크게 본 건 아니야. 상황이 안 좋은 게 문제지. 저는 바루스가 죽으면 안 되는 게임 같긴 해요. 스몰더 이야기는 하지만. 네. 준비 완료. 이거 싸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리신 박았다. 박았다 리신. 그웬이 마오카이 역으로 빨렸네. 잡긴 잡았다. 오 나이스. 마오군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당장 아이고. 붙기는 DRX가 좀 더 괜찮거든요. 예. 좀만 더 버티면 마오 군강 나오는데. 좀 더 시간이 지금 필요해요. 네. 아직까지 대전의 마수도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드리블하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드리블이 거의 되긴 네. 됐어요. 충격파는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 근데 산테도 피 너무 없다. 왔는데. 군 깔고. 약간 어거지긴 했는데 일단 욕 먹고. 어 그래도 이 정도면 한 명만 더 주고 빼면 나쁘지 않다. 한 명만 더 주고 빼면
그리고 알리는 라칸이 찾는다. 요러면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라칸이 그웬이랑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아다리가 안 맞네. 그웬이랑 라칸이랑 세트인데 같이 활동을 안 하네. 저거 둘이 세트야. 그웬이랑 라칸이랑 같이 써야 돼. 저러면 안 돼. 저거 오공라칸이랑 똑같아. 오공라칸이랑 똑같이 하는 거임. 근데 저렇게 되면은 조합이 의미가 없지. DRS 조합의 근간은 그웬 라칸인데 저쪽에 파워가 안 나오면은 질 수도 있어. 딱 둘둘이야 둘둘. 그웬 라칸이 같이 플레이하고 오리아나 바루스와 같이 플레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네. 후반이 웬만하면 더 좋은 편인데 왼쪽이 후반이 좋은 편이긴 한데 오른쪽이 좋은 이유는 계속 내가 말하는 그웬 라칸 보호 파괴력. 근데 저렇게 한타를 하면은 라칸, 그웬이라서 그웬 라칸이 아니죠. 그웬이 먼저 뚫어야 돼. 그웬이 먼저 뚫으면은 그걸 라칸이 타고 들어가서 쭈르륵 하고 나오는 거야. 그때 물리는 딜러 라인은 오리아나 바로스가 서로 상생하고 마오카이든 드래곤이든 압박 세게 당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꿰어내면서 쳤다가 빨리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는데 실비가 아래쪽으로 약간 쏠려있는데 한쪽이 드래곤 가면 지금은 레드 없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시야에서 최대한 싸우려고 오리아나 쪽? 바론 뒤에 와 주고 밀어내고 이러고 용으로 가면 되겠는데 둘셋 올라와야겠는데 내려놓고 와야겠는데 먹고 오는 시간 되나? 우리 칠 거야. 야 배를 존내 째가지고 먹긴 먹었다 이거를. 상대가 금방 와요. 네. 아 상대도 금방 와요. 그웬이라서 마우카이 배를 쬐는데 안 때려가지고 한타 나오겠다 이거. 자 먹었고 한타. 어? 라칸 플래시. 빨리 도망가면 네. 근데 어쨌든 용을 먹은 것도 농심은 불만이 아니라서 그웬 라칸 콤비가 안 나오면은 DRS 조합이 좀 힘이 빠질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남아있는 밸류 값은 오리아나 하나뿐이랑 근데 오리아나가 알리스타랑 마오카 있으면은 그렇게 세지도 않거든. 야 근데 애초에 여기까지 오는 게 좀 기분 나쁘다. 지아레스 엄청 유리했는데 확실히 표정이 맞추기가 좀 편하거든요. 라인 클리어? 쫓아내줘. 바론이야? 근데 지금은 한 번에 어머니도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냥 네. 마오공도 쿨하게 쓰네요. 아 그냥 미니언 정리. 어차피 뭐 바론만 끝나면 별거 없다. 시간만 벌자.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1대1 든든이 형 버텼는데? 와우 이걸? 이러면 바론 넘어갔고 용버프만 남았네? 바론이 의미가 없는데요? 라칸이 플래시를 들고 있었다면 알리한테 안 막히고 잡았겠죠? 조금 아쉬운 느낌? 퍼지는 데미지들이 이거 자리가 좀 아슬아슬한데 스몰도 자리 좀 아슬아슬한데 거기 있어도 괜찮냐? 킹으로 긁고 벤시 다 끌고 있고요. 피흡이 금방 돼가지고 이렇게 얻어 맞다가 빠지는데 다 빠져버리는 아슬아슬했는데 살아서 게이드 봤어. 야 이거 스몰도가 좀 많은 일 해줬는데 아직까지는 어? 한 방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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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웬? 어? 아 결국 게임 끝날 때까지 라칸은 한 번도 그웬이랑 만든 게 없는데? 다가옵니다 브레스 왕계! 그리고 또 스몰더가 와요! 또 브레스가! 연속킬 자단과 함께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한번 당겨줍니까 테디까지? 결국 차들에 다 말합니다. 아 아쉽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거든. 결국 또 와 대역전승이다. 와 폰새끼 이거 알고 있으면 이따 좀 가만히 있던 거야. 이걸 알고 가만히 있던 거야. 뭐라고 해야 되지? 든든 입장에서는 이겨야 될 게임 이긴 느낌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바루스 입장에서는 이걸 지네. 아 라칸 플레이 너무 아쉬운데 사실 마지막 한타는 라칸한테 부하가 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에 있던 과정들이 좀 아쉬웠어. 서폿이 양쪽 다 좀 아쉽긴 했는데 알리는 어차피 그냥 밸류가 높아.
알리는 이득궁 찍으면 어차피 그냥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어차피 좋은 쪽이었는데 라칸이랑 그웬은 팀내 맡은 역할이 많은 조합이었어.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거야 이게. 라칸이랑 그웬은 거의 핵심이었는데 너무 맛이 안 살아가지고. 야 바로스가 이건 치네. 와 오리아나는 사실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은 게 오리는 바로스 수호대 역할 하면 돼.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까 라칸과 그웬을 상황 나오면 보내고 본대는 오리아나랑 바로스가 서로 그냥 지키는 싸우면 돼. 거기서 리신이 뭐 상황 봐서 들어가거나 빠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라칸 그웬이 어떻게 들어가냐? 포킹을 존내 넣으면 거기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안 됐네? 야 뭐 찾냐? 너 왜 내 옷 입냐? 네 거야? 아 너도 이거 있어? 아 그래? 내가 아직 라켓 샀는데 그웬 여기 있어? 2024 LCK 스프링 예. 스플릿 54 번째 매치. 아 이렇게 둘이 같이 공존하면 안 되는구나. 1세트는 농심 레드. 칼리 할 건데 근데 스몰더 벤 왜 했지? 스몰더 단속반이 칼리 아니에요? 반대편에 왜 벤 했을까요? 그냥 전판에 그러면 칼리 레나타까지 의식을 하면서 거슬려서. 피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평소에 거슬리는 분 그냥 이렇게 배제시키나요? 저거요? 쥐들이 선배이나 배였나 보죠? 선배는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300 뭔지 모르니까. 세나 벤이네? 칼리 해야지. 아니 본인도 막 그렇게 논리적인 아니 딱 그거밖에 없는데? 레아타 3피에 딱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벽할 수 있게 했고요. 아닌데요? 왜 아니지? 좀 더 뺏었는데요? 가능하거든요. 레아타 그냥 고르면 쉬울 것 같긴 한데. 왜일까? 원래 칼리스타의 장점 자체가 서포 자유도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그럼 노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노팀 나가고 남아 있는 AD 정글 딱 가져와가지고 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노팀 나갔다. 먹는 방법도 있긴 했었는데. 오 상식적인. 크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완전 그냥 MG 뱀픽. 지금 다 알고 물어보니까 무섭죠 지금. 저 데리고 노니까 웃기죠 지금. 다 알면서 물어보니까. 아니 근데 보관도 좋네요. 킬각을 너무 잘해. 아니 그 너 너무 지금 재밌죠 상황이. 아니 무슨 말을 해도 가능하네. 아 재밌을 것 같긴 해. 노틸이랑 맞출 거면 외고가 나와야 되는데. 아 싸워 나면 진다. 그러면 탑은 좀 보급 뽑는 게 나을 것 같고 다 살았으니까. 이러면 왜 노틸이지? 그래서 뇌를 들고 왔고요. 싼테면은 오해 나르. 싸우네. 죽겠다 같은데. 나른데 리얼로? 잭스? 뭐야? 정글 잭스? 잭스는 뭔가 노틸 레리라서 사실 활약권이 나를 하면 안 돼? AD 채워야 되는데. AD 채우고 사이드 주도권 가지고 환타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 친구가 되는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저거 하려고 레리 부른 거니? 앞라인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르가 나오면은 굳이 레리인데 레리 특패랑 섞이니까 말 되네. 앞라인 채우고 AD 채우고 3월 1일이네. 우리 만세만 할까요? 만세! 아 다리 바뀌어가지고 편집자 월급 줘야겠네. 픽이 뜨고 나서 멀티 원래 얹으셔야 돼요. 깜빡했어요. 네. 아니 일단 뭐 가족이라 괜찮아요.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돼. 자, 그 사이 아직까지 광희형 그리고 왔는데 광희형이 한 방 받으면서 예. 광희 펀치. 아 타이밍을 되게 잘 잭. 이러면 뒤통수 싸움. 카이크랑 이런 벽스비 이런 벽스비. 한대 빨리 콜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단 콜카 맞췄고 한 대 두 대. 아. 때문에 저게 그 옛날 스킨인데 잘 나왔어. 근데 형 풀은 있는데? 안 죽지 않을까? 짜오라 못 죽여. 딴 정글은 죽었어. 아 짜오는 죽었어. 아 짜오 아니 딴 정글은 죽었어. 짜오 또 궁 빠지나요? 짜오 설마 궁 빠지나요 이거? 네, 근데 이것도 신짜오가 역으로 투패한테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거리 재면서 이거 지금 2대 밀리잖아요 짜오 때문에. 어쨌든 특패도 신발부터 먼저갔기 때문에 당장 뭐 아 스폰에 돌아간 거 아니야 짜오한테 돌아간 거예요. 제가 짜오한테 배신당했거든. 지금 메타가 짜오한테 전부 좋은 메타인데 이 새끼는 이기지 못하잖아요. 배신당했다고. 정말 위에서 상쇄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 그 바텀에서 뜯기고 있는 걸 그 탑에 든든히 해줘. 에메랄드 1이네. 뭐 이런 상황이네. 이거거든요. 바로 위에 있네. 날라오면서. 이런 건 아예 그릴 잡아. 승빈에서 기가 막히네요. 얘로 못 가죠. 와 순간적인 가스펍을. 든든히 형 게임 지배하는데? 드리블. 재미없는데요 TRS. 왠 줄 알아요? 싶긴 할 텐데. 용이 차라리 좀 빨리 나오길 바랐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저 논리적으로 전 반박하는.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저 전부 다 반박하는. 내용으로 똑같은데 일단. 그 마음입니다. 지금 뭔가 먹을 것도 풀어 다녀도 아니요 그거 리신이 잡았어요. 차라리 칼리나
비에고도 잡았어요. 풀은 뺐어요. 비에고 장품이랑 신청 더블로 아 비에고는 2로 붙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 다리 빨라서. 네, 다리 빨라가지고. 진짜로 더블로가 더 길잖아요. 큐브 그 안 맞으면 땡이잖아요. 누가 맞아 그거를? 아니 그거 문제가 방향을 알려줘요. 쓰기는 하 하면서 여기 쓴다고 말해줘요. 맞는 사람 문제죠 지금. 근데 그럼 짜오님이 쟤는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옵젝을 못 먹는 짜오는 사실 있으면 안 돼. 근데 먹었잖아요. 되게 당연한 거라고. 숨쉬듯 칼리스타까지 있잖아. 이거 짜오가 먹은 걸까요? 칼리가 먹어준 걸 수도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타고난 거다. 어, 짜오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 능력치. 그냥 수저, 그러니까 드래곤 수저를 물고 왔다. 마치 우디드가 물총 따주는 것처럼. 우디드가 오파밍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타고난 수저다. 옵젝 싸움은 물고 이겨야 된다. 그럼 이 이상을 해야지 이제 그러면 리스트를 만든다. 거기서부터는 아 짜오가 잘했다. 진짜 다 다시 봐야 된다 짜오. 너 이런 것도 되는구나. 아직까지는 그런 거였어. 심지어 아, 그 전에 이번에 좀 빨리 돌려 아, 골라야 된다. 아까 돈으로 꽂아도 나왔었는데 아 급하면 일단은 전령을 어? 네. 집 타이밍은 파이드 파이드. 와우. 근데 엄청 멀리 가네요. 거기 막 두 개씩 넘어가. 싸게 뺐는데요. 지금 지우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막는 건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어? 네. 어? 그리고 콜비를 한번 들어다 빠집니다. 콜비가 체력 나이클리어. 어? 그래요? 그러는데요. 어? 서로 약간 교환 좀 되고. 어? 이제 단정근 땄다. 이런 식으로 고정 끝에 맞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단정근 땄어. 인정? 야 니신이었으면 차서 따고 나왔어. 어. 엘고였으면 장풍 대가리 팍 찍어서 그냥 바로 잡았지. 아니 미국 씨 저기서 장풍 쓰면 타워 맞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되는 거 아니었어. 레일 좀 깊었어. 크스한테도 급하게 순환이 어 짜오 뺏기면 큰일 나죠. 공밖에 없는데 짜오한테 공밖에 없는데 공 뺏기면 게임 지는 거죠. 짜오는 밀어줄 힘이 없어요. 어? 크 레일 모아준 거 봐라. 어?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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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리가 없는데? 지우 컨디션 안 좋고요. 봐야죠? 어? 이거 먹었어요? 짜오 3용? 다음 카드? 근데 그 다음 카드? 예 근데 앞으로 들어가면서 전자 젠더 젠더 지우 어떻게 잘 보냈어요? 오? 아니 지우가 잡혔어요! 와 그래도 GRX! 오? 스펙이 높은데? 3용 이거는 사실 3용까지는 나름 자랑했다 이런 애 인정. 짜오 치곤 제법이다. 아 이제 수저 이상의 뭔가 했다. 어 이번엔 좀 좋았어 짜오. 이번에 이제부터는 스폰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야. 짜오 이상의 뭔가 했기 때문에 갑자기 튕기고 또 날아오고 이게 가능해. 어 근데 미드 쪽에 레일이 매번 뭐야? 어 뭐야? 어? 아니? 뭐야? 아니? 우와 어 너무 깊은데? 다 죽었는데? 너무 깊은데? 엄청 야무지게 때렸고 짜오 뭐하겠나? 아 이거를 반격 GRX! 갈때 가더라도 아 짜오 투표 찔렀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야무지게 어, 뒤집어 써가지고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 지금 이 상황 어? 예. 어 영혼 좋은데요? 어 근데 어? 어? 짜오? 3대 짜오? 어? 스폰지가 일단 날아오고 치긴 치거든요? 3대 3대요 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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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려들면 폴의 끈끈이 버텨졌고 뚫었어요 뚫었어요 크게 깨집니다 이게 허리를 뚫었어요 이러면 피터 네. 실비 다 갑니다 짜오 이겼는데? 오래 살고 길리다 진짜 갑니다. 아니야 이건 짜오가 엇가가 받는다 이거 혼자 잘한 거 그러면서 트페크 상태도 어 유치원 빠졌어? 네 그래서 일단 유치원을 뺐고 자 그리고 일단 벽쪽으로 한번 들 갑니다 실비 쪽 그냥 궁풀 빨리 돌려버리려고 어라? 또 떠버리네요. 든든히 레드 때문에 차는데? 합류하고 있습니다. 치는지 안 치는지? 어? 뭐라? 덤벨 보고 근데 이거 그냥 꾸준히 쳐버리나요? 칼리스타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에 책 많이 꽂아놓은 그리고 실비가 뒤로 강호는 있는데 어? 나탄? 상태? 어? 달려! 자야? 자야가 써주드네요 자야가 뛰었고요. 오, 오, 야, 짜오, 짜오 이 무. 오, 오. 앞라인이 누구 봐야 돼. 앞라인. 오, 오. 이걸 지나요? 자야가 다 때릴 수 있는. 아, 카드? 이거 쓰는다. 오, 이걸 지나요? 아니? 와, 짜오 이한테도 못 이겨주는데요? 와, 이거를 한타를 이렇게 또. 어? 잠깐만. 어? 뭐라? 어? 분명. 아니? 와. 이 왠 줄 알아요? 짜오 킬이 아니? 짜오라 박았어요. 존내 만만하니까 저걸 박았네. 지아렉스의 저력. 네. 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가 어, 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가 어, 이 거리제기가 예. 자 그러다가 한번 돌. 플레타가 위로 빠져 있습니다. 네, 라칸이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바다 영혼이나 바로 칠만하다. 콜미가 어? 콜미 지금 전멸했어요. 어? 콜미 전멸했어요. 근데 네 명밖에 없는 거 엄청 과감한데 이게 또 바론의 네. 쪽도 어쨌든 압박은 좀 있어서 바론의 네 명밖에 없는 거 맞아. 동료들. 예우를 당겼는데요.
막판이 오긴 했는데 어? 이러면서 이제 자야랑 아주 다음은요 다음은요 자야 어? 쌍태가 분타 잘 쳤는데? 어? 이거 이겼는데? 그리고 미러함을 밀어냈는데 택라인 좋거든요 자 그러면 지옥까지 잡아달라 삼곽이야? 와 미친 것 이씨 방템 두 개 들고 갈라지나 땡땡아 들고 개 미쳤다 야 스펀지가 잘해 스펀지 잘해 아 저도 근데 스펀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아 잘해 아 근데 아까 한타 이 한타는 싸우가 잘 했어 그 동그라미 그게 완전 그냥 돌결계가 돼가지고 오답이 됐어 원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혼자 잘한 거. 넥서스는 계속 얻어 맞고 있고. 네. 여유 있게 치면 넥서스 파괴가 됩니다. 깜짝 놀랐네. 새벽 1시. 실제로 신자오가 오, 봐라. 오! 코드라켓까지 나왔던 신자오 스펀지 선수입니다. 세나 눌러 놓고 세나를 안 불렀나? 뽑나요? 아니면 그냥 예. 네. 후이. 정말도 많았었고. 세탐이 그러니까 그러면 세탐 조폐되면 여기서 위치 네.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네 아, 그러면 탐 딱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거에 대한... 세나 마오카이도 그 나쁘지 않지 나중에 해봐야겠어 뱀페이지 그러게 1, 2, 3은 오른쪽이 괜찮아 보이네 서폿 마오카이면 정글 에이지 나올만 하지 않나? 그냥 리신, 비에고, 짜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짜오 쳐주네요 어? 에이지 정글이니까 이왕 탐 캔치 근데 은연중에 약간 짜오를 인정한 거 아닌가 봐서 아 왜냐면 짜오가 못하는 걸 마크가 채워주거든 근데 세주가 나왔어 에이지는 누가 채워? 잭스? 네 여기서 아트 나오면 요네한 무난한 픽으로 어? 저 알고 말했죠 아니 그냥 아트 요네가 되게 유력하잖아 알고 말했죠 알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트 상대로 쓸 순 있어서 누가 잡았네 잭스네 내가 잭스라고 했잖아 나 잭스도 몰라 왜? 챔파가 별로 같은 거 아니 그냥 근거리 넘는 나시라는 거 아니 아톡스는 좋아 먹은 값이 못해 잭스가 있어도 뭔가 별로야 솔직히 세주도 그러면 잭스나 같이 둘이 합쳐 2인분 3인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느낌이야 이게 원래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상황에 따라 오히려 말이 안 나오고 무난한 것도 되게 좋은 걸 상대하기도 해 군대하러 갔어요 많이 나와서 연속해서 연패한 픽들도 있습니다 에이. 그렇죠 서로 교차했는데 먼저 달려요 상황 같은 게 있고요 그런데? 재미는 멀어서 아 이거는 땡근이 벌써 네. 위험하대요 땡 잡아냅니다 가스 버블로 야 근데 오늘 리얼로 폰지 형 잘하긴 해 모든 팀이 2승을 찍는 건가 집에 가서 아이템에서 라스칼 입장에서 딱 이것만 밀어놓고 빠지면 깔끔하거든요 원래 저렇게 밀 때가 위험한 타이밍인데 이런 것도 아주 과감하게 딜도 잘했고 오 그리고 아래쪽 드래곤도 치는군요 디아르트가 네, 이거 생각하면 허. 이거 뭐 제리 아즈라가 짠다 그래도 진짜 빡셉니다 말 그대로 네. 광개초 나와! 어 근데 위쪽으로 트라이 그대로 왔죠 내려놨었는데요 그러면 공 쓰면서 아니 오늘 진짜 폰지 형 지르는데? 왜 푸냐고 얘기하죠 왜냐면 지금 승리가 몇 갠데 네. 여기 가는데 이거 전멸 있는 잭스라서 이거 그냥 와드하고 점프하면 그만이에요 꽤나 네. 여유 있게 푸고 나오니까 탑 주도권이 이게 라스칼이 이쪽 길목을 막고 있으면은 아트가 아래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거 힘을 바탕으로 DRX는 일단 치고 생각하는 게 잭스가 캐리 하겠다 그러니까 마오카이와 세나가 봐줘가지고 바텀이 있는 것도 이게 전혀 이거 너네 내려가지 마 여기 안 그럼 네. 탑 다이브 한다 세나 마오카이 세주라서 매혹을 맞았으면 인원이 좀 많지요. 잠깐만 저만 뭐지? 잠깐만 이상한데. 아니 어라? 광희 형 이번 판은 망하면 안 돼. 잭스가 알파이자 오메가야. 이 판 1세트랑 똑같아. 그웬이 중요한 것처럼 잭스가 중요한데. 아 뭐 또 제가 죽여요? 또 누가 보면 내가 짜오 살린 줄 알겠네. 그럼 내가 짜오 살린 거지 인마. 내려와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런 구도는 말씀하신 대로 마우카이가 잭스 형 내려왔네 좋아하는 구도긴 해요 네 각을 넓게 잡고 있죠 오브젝트한테의 신이기 때문에 네. 뭐야 이거 너무 신경들 뭘 노리는 거야 잡았고 뭐임? 그럼 아트가 이걸 세지 높을 비비면서 이제 못 잡았고 이게 또 진짜 많거든요 디아르가 멍기고 멍기고 아트 리셋 되긴 했는데 죽었고 근데 등등이 잡혔고 지금 지우가 왜 이렇게 없죠 농팀이
아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처음에 자가 모는데요.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플래터. 처음에 왜 이렇게 그 결국 조합의 뭐야? 힘이 좀 많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봐야겠죠 이건 DRX. 처음에 뭘 하려고 한 거야 동심인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장면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여기라든지. 아 근데 왜 용을 치다가 아트를 미리 부르지 않고 다 맞고 불렀지? 아예 해 그거지 아트가 처음에 죽은 거 지금. 나 담아둬가지고 처음에 레일이 골렘 들어갔다가 죽었잖아. 그 담아둬가지고 지금 나 너 때문에 망한 거 민영 끝까지 먹고 와야 된다. 레일은 지금 빨리 와야 된다. 우리 용 치고 있다. 거기서 이제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아치를 오기 전에 그냥 나가자. 그냥 나가게 해줘. 나가게만 해줘. 나가게만 해줬는데 가볼만 한데? 치면서 맞습니다. 결국은 한 번 3명. 와 저렇게 질척하게 죽는다. 들어왔고 탑에 든든족. 예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눈으로 대각 바뀝니다. 안 움직여. 근데 이건 둘이서 잡은 거고요. 시시한 게 지렸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치약 싸우고 있어요 동심은요. 그렇죠. 많이 힘들긴 해. 아트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덱스가 너무 잘 클 것 같은데.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냥 뭐 상대편 두 명이 포탑을 끼고 있어도 자신감이 있네요. 그래서 네, 이쪽은 우유층이라서 타워 급박 밀거든요. 안된다. 중구수 흐웨이 쪽 한번. 그러니까 흐웨이 쪽 근데 뭐래요? 세피가 한번 흐웨이를 못 때렸는데 터지면 돼요. 그러니까 불었는데 흐웨이한테 지원 사격 해줄 친구가 없어요. 네, 안됩니다. 농심이 이기는 가리수. 아 근데 아트가 너무 약한데 이기려면 아트가 뒤 나와야 되는데 아트가 너무 약한데 저거 불면은 손해볼 뭐야? 어? 필살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급해서 그래요. 결국 어? 필살기. 지금 상황이 오늘 실비 형 뭔가 이상해. 해서 하고 싶고. 네. 그 이상해 오늘 실비 형 게임이 뭔가. 실비 형 탱전거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앞에 서 있는 역할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가?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한가 봐. 오늘 플레이에 물음표가 너무 많다. 있어야지만 뭔가 들적으로 좀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아, 그게 히터가 막 그림이라서. 아, 궁 빠졌네. 그리고 있었어요. 2회차인데? 차력 긁어 대단해 막 오르다는 생각 있어. 근데 이런 거 빼는 거는 오히려 좋을 순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거 차력 관리해야 됩니다. 상대 세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천천히 빌려야 차력이. 아트는 집 갔다 와야 돼. 집 갔다 와야 돼. 진 나쁘지 않은데? 젤이 잘 들어갔다. 젤이 잘 들어갔다. 젤이 형이 나름 잘 들어갔는데? 좋은데? 약간 난전? 낙가를 때렸고요. 아니 근데 이 정도만 되어도 우와 많이 남았어요. 이거 젤리 형이 너무 진입이 좋았다. 눈 떠보니까 단단히 3명 3명 남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농심의 버스가 일단 잘 됐어요. 용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싸움도 일종의 세미 싸움이 난 거고요. 지웅 형이 야, 판단 자체가 너무 좋았네. 과감했다고 느껴지. 야, 흔치 않은 숟가통에 캐리가 나왔어. 먹어버렸어요. 요즘 자주 나오기 힘든데 현상금까지 포함해서 다 현상금은 그렇게 먹고 다음인데 최대한 체크를 일단은 하고 있긴 네. 해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강타 싸움은 안 할 겁니다. DRX도 맞습니다. 체크를 파요. 슬쩍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 느긋하게 받아쳐. 느긋하게 받아쳐. 바로도 치고 있고 받아치고 미드 밀고 미드가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미드로 순간이동. 예 넘어질 수 있어가지고 이게 역전 너겠지 설마. 이 단단한 조합이 역전 제일 안 당하는 조합인데 이건 역전 안 돼. LOL 진리가 있어요. 유리할 때 방템, 불리할 때 공템. 이게 방템 같은 챔피언들이 한두 개냐고 이게 지금. 물론 재역전하기 어려운 조합이긴 해. 역전 안 당하는 조합인 만큼 재역전은 어려워. 그 말인즉 역전 당하면은 간단 얘기죠. 자 미드 쪽에 아직 버티고 있는 왜냐면 역전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아트가 세탁을 했다는 얘기고 아트가 팰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커들이다 보니까 그런 바뀌지. 그리고 이게 지우가 그 전에 벽을 넘어와서 딜러 쪽을 노리는 플레이가 한번 그러니까 이게 DRX도 유리한 건 맞고 조합이 좋았던 것도 맞는데 라스카리 근데 감고 있는데 감고 있는데요. 라스카리 제일 감고 있는데요. 지우 쪽 단독이면 잘 봐주는데 팀원들이 그래도 잘 봐주는데 아즈르가 어그랑 빼주고 아즈르 못 나오나요? 아즈르 스킬 꼬인 것 같은데? 아 못 나왔네. 라스카리 4대1 드리블을 했거든요 일단은. 네 명을 묶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끝났다. 라스카리 든든과 1을 때리면 든든과 1 때리면 체력 더 긁어놓고 있는데요 지금. 젤리가 녹음이나 못 막어. 한번 이렇게 옆구리에서 보다가 네
생각을 한번 노릴 수도 있습니다. JB도 자 관문 타고 드늘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스칼이 라스칼이 마우가 맞아야 돼요. 라스칼 제리가 농이라 아 저기 손 잡히는 거 봐. 여유 있습니다. 바로는 바로 들어치고 근데 그러면서 용도 봐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하면 근데 여유가 다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DRX는요 지금 용도 나와서 길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리군 다시 돌긴 했다. 괴물 넘어가요. 괴물 넘어가요. 넘어가야 되죠. 봤죠? 라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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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괴물 쪽을 제스가 궁을 좀 마덕히 쓰긴 했는데. 이 오랜만에 이 아이 라스칼이 통담을 근데 아 이게 잭스 약간 그리고 세 명이 묶여도 1대 4? 제리가 좀 멀긴 한데. 하면서 친구들이 왔어요. 야, 친구들이. 넘어지네요. 라스칼이 넘어지잖아. 와. 라스칼을 버팁니다. 와, 솔직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조합이 단단해서 그냥 비볐다. 뭉겠다 그냥. 이거는 뭉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그러게 이렇게 되니까 아지드가 결과론적이긴 한데 불리해지니까 템이 아쉽다. 탱지드가 초반에 갈망했던 게 상대가 딜이 세지가 않아서 적당히 그냥 맞으면서 딜할만 했거든. 근데 탑이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아지드가 딜을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 원래는 아트랑 같이 분담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7만큼 치다가 이제 무리하지 말자. 나는 선지를 잡네. 세즈 지금 괴물입니다. 네. 근데 아트는 이제 레이 첫 동선을 잘못 짜가지고 와 잭스가 저렇게 뽑으니까 드디어 옛날 잭스 느낌나. 조냐에다가 심파 뜨고 방테마 섰고 그러니까 작초가 란두인이면은 옛날이랑 똑같네. 이제 감각이 대삼의 눈 이제 친 것 같은데? 그래도 레리 가야죠. 레리 가야죠. 그리고 쳤냐? 붕 빠지겠는데 이거? 붕 빠졌네? 차라리 싸우자. 시비는요? 저 뒤로 넘어가자. 뒤로 넘어가자. 일단 거의 넘쳐. 라스칼이 오면서 와 이거 제리 탈시켰네요. 이미 전선이 밀렸습니다. 이미 허리가 막 어깨가 밀려요. 그럼 어깨가. 밀리면 나머지 달려드는 건 몇 쪽이죠? 어깨가 밀려. 통나무 귀신이 이게 지금 어이구 어이구 타워 세우면서 하지만 이거 콜비도 바른 대결에서 끝까지는 안 되죠. 끝날 각인데 이러면 안 끝나네. 아 근데 있잖아. 약간 벌써 때부터 쭉 지금까지 본 사람들 유대감 생긴다. 약간. 레일건. 아니 그 패시브 찌르지. 이 Q 말고 그냥 패시브 찌르지 훨씬 셀 텐데. 바론까지도 그냥 쳐버리면서 상대 툭툭 건드리면은. 크웨이 군까지 그냥 앞라인 붕괴될 것 같거든요? 농심도 근데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프 다 갖고 있으니까 오기 전에 먼저 하나? 오기 전에 먼저 하나? 아 탑에 포탑 있는 거부터 깨가지고 오 뭔 딜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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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그러면 전대도 사라지고 다 쓰러집니다. 야 사이좋게 다들 이승신 논아 먹었네. DRX가 신호탄을 쏘는데요. 반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 무너졌습니다만 일곱 번 허용하지 않으면서 나에서 삼국지 2승 트리오 떨어지지 않는다. 갑니다 DRX. 아 이제 소위 남부 쪽을 맛있게 비볐습니다 DRX가. 그렇습니다 DRX. 경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게 오브젝트의 개수를 보면 되잖아요. 다 먹었습니다. 정말.